여완아, 가자. 이제 남은 건 비행기표 뿐이다. 가서 어떻게든 내려보자구나. 설마 산 집에 거무주기야 치겠니? 나쁜 자식. 우리 뭐 속이 편해서 이런 줄 알아? 그런 거 친구라고. 야, 그딴 자식 잊어버려. 그거 친구도 아니야. 자존심. 자존심 좋아하네. 내가 신문 배달할 때 자존심 상한다니까. 그 자식 내 앞에서 어떻게 했어? 근데 지가 망한 거야? 우리가 뭐 저보고 부잣집 아들한테 오라 그랬어? 그만해! 나도 미치겠어! 왜 그런 꼴로 오는 거야? 차라리 솔직히 말했으면! 지금처럼 기분 거지 같진 않을 거 아니야? 도저히 못 참겠어. 가서만 좀 죽여놔야겠어. 어떡해. 길비야, 너 뭐야? 말해봐, 이 자식아! 처음부터 너희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. 미국에서도 너희들 생각 눈꽃만큼 한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. 그러니까 이제 나 잊어버려. 혜안아. 그래, 나 너희들 속였어. 우리 집 망했다고. 그래서 아버지 동거하러 온 거고, 난 그냥 따로 온 것뿐이야. 그러니까 이제 가.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동정할 필요도 없어. 나 거기 가면 친구 많아. 오케이? 이 자식이! 이제 속 시원하냐? 변했어. 옛날에 배안이가 아니야. 아버지, 이런 건가요? 아버지가 지금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져요. 맞아요, 이런 거? 비행기라는 것 같더라. 몰랐어? 아, 잠깐만. 깜빡할 뻔했네. 나이를 먹으니까 건방진심해서
그 친구들 오면 이걸 전해주라 그러던데? 교환이야? 교환이 어딨어? 병이야, 지훈아, 종필아, 미안하다. 사실 맨 처음 아버지 따라 왔을 땐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어. 근데 막상 오니까 도저히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. 내가 어려워진 거 보면 너희들 마음 아플까봐. 그렇다고 만나서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어. 당당히 4인방의 한 사람으로 너희들 보고 싶었는데.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날 이해해줘. 다음엔 자랑스러운 4인방의 한 친구로 나타날게. 미안하다. 그리고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. 안녕.